SM500 지수 보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뭔가 방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? 답답해 보이죠. 지루해 보이고, 이거 한번 확대해 봤더니 확대해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. 확대해 봤더니 딱 이런 그림입니다. 어 지금요, 11월 후반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. 위에가 4591 포인트, 4600 잡아요. 4600, 4600, 그다음 밑에가 4541 포인트. 거의 한 1%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, 이 사이가. 1에서 1.5%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. 이 움직이는 이, 이, 이 폭이 얼마 안 되죠? 1%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, 현재 시장의 흐름은 잘 모르겠다. 위로 갈지, 밑으로 빠질지, 모르겠다. 말씀드릴 수,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, 지금은요, 많은 분들이 금리가 빠지 올라가, 지금 금리하고는 거의 무관했어요.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, 워낙 금리가 빨리 내려왔고, 그 다음에, 지금 지표가 망가지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, 어, 챔드 시장에 도움이 안 되고,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. 지금의 어떤 힘은 뭐냐? 올라갈 수 있는 힘 뭐냐? 역시 빅세븐이 올라가면 좋은데, 매그쌤 올라가면 좋은데, 약간 그게 부진한 게, 좀 어려워 보이고요. 어려워 보이고, 어,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추이를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,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, 내일은요, 고용지표, 고용보고서가 나오죠. 그 다음에, 그 다음 주 화요일은 뭐가 나옵니까? CPI, CPI. 그다음 그 다음 그 수요일에 뭐가 나니까 다음날이죠? 예, 금리 결정이 나오죠.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고용시표, CPI, 예, 금리 결정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, 그 다음 향방을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말씀을 드리고요. 유가 육가, 육가 보겠습니다. 유가 육가, 육가 보게 되면요. 어, 지난, 7월에 가장 저점을 찍고 있는데, 어제 69였다. 69였다. 라고 말씀좀 드리고, 왜 빠지고 있냐?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, 어, 그 다음에 예, 미국의 약간의 뜬금없는 증산 있었고요 근데 미국만 증산한 게 아닙니다 아, 미국, 캐나다, 가이아나, 브라질까지 증산했기 때문에 예, 자발차 참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요 더빠지기 어려워 보이고 한 7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잘 아,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0달러 움직이면 좋은 겁니다 약간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면 어떨까 지금 너무 빨리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버틸면 어떨까 해서 조언 드리고 유가 또 너무 에 빠지면요 장애 도안 좋거든요. 요 정도가 딱 조, 좋아 보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똑같이, 육가 똑같이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, 빠진 겁니다. 예. 확 빠졌죠? 고점 5.0에서, 어, 지금 4.1까지. 확 빠지는 바람에 지금 대려 악재가 되고 있다.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국 은모든 너무 과하면 안 돼요. 예. 근데 그 과하다, 안 과하다의 그 차이가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분석 못하지만, 어, 최근에 금리는 많이 빠진 걸로 보인다는 걸 보인다는 이해하시죠? 유가하고 많이 빠진 게좀무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약간 버티시면서, 버티면서, 판 예, 반등을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더 빠진다고 여러분들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. 여기까지 됐고,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요. 파월이 여기서 4.1에 더 내리느냐, 맞느냐는 결정하는 거죠. 다음 점토표에 금리 결정 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IB 전망은요, 잘 나와지면, 아, 두 번의 금리에 나가, 예, 찍힌다. 존더표가 전망입니다. 이것도 크게 양보한 거죠. 100번, 1000번 양보한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같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두번 이하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게 되면 다섯 번에 이를 점쳤던 어떤 시장의 전망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또 다음 주굉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못하면 어, 연말일이 없을 수 있어요.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금리가 일주일 끝났어요. 신념을 역할 다 했거든요, 신념물은 나머지는, 파워에말 달려있다는 거.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. 내일부터 중요한 오일이 된다는 거. 정말 중요한 오일입니다, 이제부터. 여러분, 진짜 중요한 오일이에요. 물론, 정확히 얘기하면 중요한 사일인데, 사자가 좀 운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일 적은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시작을 올해 가장 망가뜨렸거나 올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? 세 가지 테마가, 있어요. 테마가, 테마가 있는데, 첫 번째, 물가. 물가죠? 물가 내려오니까 금리 내려, 내려오게 해서 장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? 물가 빠지는게 좋은 거죠?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, 물가 역시 빠져서 내려온 거가 거의 제약을 한 걸로 보이, 더 이상 빠지기 쉽지 않아 보여요.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 다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, 연준. 예, 연준 금리죠, 금리. 파월의 입, 입인데, 파월의 입은 이제 한번 남았으니까,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보시면 좋은데,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빨린 금리이나 전망을 그 다음 파월의 전도표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만 남아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. 세 번째가 고용지표죠, 고용지표, 죠고용지표 예, 고용지표 좋았죠 올해 좋았는데 한번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물가인데요. 아, 고용 보고서 보겠습니다. 고용 보고서요. 현재 지금 S&P 500이 18에서 19% 올라오지 않습니까? 19% 거의 20% 올라온 거죠? 올라왔는데. 그렇게 올라온 20% 상승 중에서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냐? 4.67%.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.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고 시장이 올라온 겁니다. 얼마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되겠죠? 고용 보고서가 잘나오는 거니까. 잘 나왔다고 하면 뭐라 뭐뭐 하는 거냐면요. 잘 나온 게 뭐냐면 조금 못 나와서 끌어올린 거죠. 근데 여러분들 고용 보고서 끌어올라왔던 시장의 비율을 보게 되면 요, 요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전망치 이거거든요 예. 신규 일자 18만 건. 그다음에 실업률은 3.9% 임금 0.3%쭉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내일 나올 예상치인데요.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예, 못 나온다 18만 이하가 나온다. 그다음에 실업자가 능, 증가한다 이러면 내일은 여러분들 시장에 도움 이안될것 같아요. 내일은 저거 내일은 이미 기호도가 차고 넘쳐요. 이 공시표가 올해 갖고 있는 시장 기호도가 차고 넘칩니다. 그니까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내일은 제가 보기에는 어떨수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8만 건은 이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.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. 이 신규 일자리가. 그러니까 내일은 좀 올라가도 상관없어요. 내일은 좋아지는 게 낫다고 생각, 생각이 드는 거니까 내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3.9%도 이것도 좀 올라가면 어떨까. 제가 보기. 아좀 떨어지면 어떨까. 저는 봅니다. 그래서 내일 나오는 고용지표는요, 의외로 좀 강세가 보여도, 강세가 보여도 장이 빠지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첫 번째 고용보고서였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, CPI인데, 어, 1 1일날 발표, 12일날 발표하는데요. 기호도가 5.0%였습니다. 예. 딱 4분의 1을 찾아한 거죠. 시작 올라온 것 비하면. 보시면 아시겠지만, 현재 전망치가 없고요. 어, 패드란이 3.2%, 예, 코어가 4.0%죠. 얼마나 빠지면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요, 어, 4.0% 코어 헤드는 3.2% 있지 않습니까? 그냥 이대로 이대로 가도 물론 전망치가 나오겠지만 그냥 부합해도 성공한 거, 성공. 더 이상 빠질 필요 없어요.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것도 기호도가 자기 자기 할목 상 겁니다. CPI도. 그래서. 어, 그잘 보시면, 물론 이제 급등하면 안 되겠지. 반대 올라가면 안 되지만, 적자에 부합하면 될것 같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제가 볼 때는 조금 빠질 것 같은데, 만약에요, 더확 빠져버린다. 그럼 아까 우리 이사 얘기한 대로 지금은 아 좋게 보는 게 아니고, 어, 대략 이제, 야, 물가 빠지고, 고용 빠지고, 전부 다 빠지는 과정에서, 진짜 이러다가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라고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. 보시고요. 세 번째, 그 다음날 수요일이죠. 금리 결정이죠. 금리 결정. 근데, 이번에 금리 결정 이후에 나왔던 기호도가 얼마냐? 4 1 4로 나쁘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들 보여준 모든 그림, 물가부터 어,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으로 올라가게 되면요, 어, 고용 보고서, 물가, 금리까지 시장 기호도 다 있었습니다. 예, 보시는 그림 되게 웃긴 그림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나와서 보여드린 그림이죠. 늑대 세 마리가 있는 있어 보화가 있죠.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? 늑대가 오는 건데 오죽함, 오죽하면 오죽하면. 늑대가 보싶다 이게 늑대가 보시다 는 거예요. 늑대가 돼지 세 마리가 파월을 보시지 않다 찾아오지 말라 고하는 거고 늑대가 보싶다할 정도니까 이제는 파월의 어떤 그런 금리 일화 발언 가, 가장 그 아주 극강의 멘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절대 금리는 없다 금리 높은 금리 유지하겠다 하는 발언을 듣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에또 다시 한번 완화되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요 충분히 다 목숨 목다한 겁니다. 금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. 1 0년물다 했어요. 10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요 금리 결정에 거는 기대는 어, 아까 얘기했지만 그 월가 전망치 한두번 정도, 두번 이하, 한번 정도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은 걸도 없다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, 너무 높은 기대하지 마시고요. 일단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느낌이 파월이 여전히 약간 고질필것 같아서 좀 하락하지 않을까.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나오는, 이번 주까지, 이번, 이번 주 내부터 이어지는 금요일, 다음 주 화요일,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이큰 이벤트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느낌상, 느낌상 제가 보는 느낌은 약간 좀 장이 하락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어,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장이 조금 빠지 지 않을까 싶어서, 어, 늘 나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? 예, 많이 먹었다. 하는 아니, 무엇도 아니가? 약간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. 미리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